아 음악 안, 안 되나? 끄라고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퇴근하고 있어요. 하이영, 하이영. 너무 배고파요. 한 끼도 안 먹었어요. 리스너 게임 잘 끝나고 퇴근하고 있고요. 차가 조금 막혀가지고 라방 켰어요. 없어가지고 긴장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것이 다 걸음이 되니라. 아 저는 제가 운전 중인 게 아니라요. 제 매니저님 차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심심해서 라방 켰어요. 뭐하고 있었어요? 아 생일 축하드립니다. 선 YX509님 저는 긴장 안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냥 잘 하고 네. 준비한 곡이 다 끝났는데 시간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말 주변도 안 좋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앵콜을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의 아주 치명적인 단점 중 하나가 저는 아무리 연습을 해도 가사를 잘 못 외우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이라도 들고 갈 걸 그랬어요. 가사라도 볼 수 있게. 근데 다음에는 오늘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엔 더 잘할 수 있겠죠. 네. 그럴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오늘 되게 뭐지? 좋았어요. 뭔가 버스킹을 좀 해봤는데 버스킹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었어서 다른 느낌으로 좋았어요. 맞아요. 라이브의 묘미죠, 사실. 맞아요. 라이브의 묘미죠. 하지만 다음에 더 잘할게요. 밥 먹어야 되는데 이제 집에 가서 먹으려고. 집에 가서 먹으려고. 지금 퇴근하는 차 아니에요. 오늘 석양이 되게 예쁘네요. 되게 더운데도 날씨 더운데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의상 되게 멋있지 않나요? 예. 여기 목걸 어디 갔죠? 목걸이도 아 예? 목걸이도 예쁜 걸로 해주셨어요. 코디 언니가.
스타일리스트님 예쁘게 해주셨어요. 콘서트 개인 단독 콘서트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요. 잘 해야 되는데 단독 콘서트 저도 너무 기대돼요. 저희가 꿈에 그리던 단독 콘서트여서 인터뷰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서고 싶은 무대 있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단독 콘서트라고 얘기했거든요. 단독 콘서트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막 신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저 스스로가 하면서 재밌을 것 같아요. 콘서트 많이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다. 오늘이 댄스 하냐고요? 댄스 그 탑6 콘서트 매진되면은 한번 기획해볼게요. 근데 매진이어야 돼요. 한 자리라도 남으면 전 춤 출 수 없어요. 오늘 엄마 아빠도 오셨는데 엄마 아빠랑 무대 끝나고 주차장에서 봤거든요. 근데 엄마가 저보고 너 오늘 컨디션 안 좋아 엄마는 엄마는 냉정한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너무 냉정해. 저 키는 161이에요. 아 이거 나경 언니가 항상 이러고 있거든요. 이러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파운데이션 때문에 여기 이 큐빅이 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만지면서 이렇게 벗겨내줘야 돼요. 꼽하는 거 아닙니다. 실기고사 때 안 떠는 꿀팁 같은 거 없어요. 그냥 떨면서 하셔야 돼요. 저도 그랬어요. 손 달달달달달 떨면서 하셔야 그게 입시죠. 네. 10월 콘서트 꼭 오세요. 생일 축하 노래 불러달라고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콜드플레이 곡 커버, 아, 제가 지금 아직 약간 변명 같긴 한데, 제가 이사 간 집을 아직도 정리를 다 못 해가지고요. 그 작업방이 또 따로 있는데, 거기를 좀 영상을 위한 공간으로 좀 꾸며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한동안 유튜브를 안 했는데, 제 계정으로 좀 그런 커버 영상 같은 거를 올려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빨리 정리할게요. 빨리 정리하고 빨리 세팅해서 좋은 영상 올릴게요. 전국민이 소연님 다 알았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저 예뻐해주는 사람들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기쁨 받고 싶어요. 다들 저녁밥 드셨어요? 메뉴 추천 좀 해주세요. 저 첫 끼거든요. 하늘 보이시나? 하늘 완전 예쁘죠? 말하는 순간 다리가 아. 완전 예쁘죠?
소고기 드시라고요? 사주실래요? 돈이 없어요. 갈비찜. 아, 갈비찜 맛있겠다. 치맥 좋겠다. 맛있겠다. 초계국수. 초계국수 진짜 맛있겠다. 저 차수 매니저님 들어오셨네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저 오늘 표정 좋아요? 다행이다. 매니저님 오늘 부산 갔다고 들었는데 조심히 운전 조심하시고요. 과속하지 마시고요. 졸리면 쉬시고요.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차도 매니저님이 저보다 인싸예요. 저 집에 가는 중이에요. 퇴근길인데 지금 좀 많이 막혀가지고 라방 켰어요. 또 무슨 얘기하지? 무슨 얘기할까요? 저 인싸라고요? 저는 인싸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제일 가장 안 어울리는 사람인데. 제가 인싸면 저기 저 뭐야 지나가는 돌멩이다 돌멩이도 인싸라고 할 것 같아요. 이번에 LP카페 오신 매니저님이 이번에 LP카페 오신 매니저님이 지금 저의 차를 운전해 주시고 계십니다. 대구에서 막창이요? 맛있겠다. 로한. 그 로하 그립톡 너무 귀엽던데 저도 하나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혹시 로하 그립톡 보셨나요? 기태 오빠 아들 얼굴로 이렇게 이따시만하게 그립톡을 나왔는데 너무너무 귀여워. 로아 너무 보고 싶어요. 매니저님. 네? 사람들이 매니저님 보고 귀엽다는데요. 저요? 네. 오늘 오신 분들이요? 모르겠어요. 오늘 오신 분들도 계시고 LP 카페에 오신 분들도 계신가 봐요.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귀엽다는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대요. 네. 영광이에요. 저도 라방 보고 싶은데. 라방을 보신, 무슨 소리세요? 운전하셔야죠. 아, 로아 너무 보고 싶어요. 아. 여러분 로하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거든요. 저는 맨날 챙겨보는데 구독이래 팔로우 하시고 한번 봐보세요. 너무 귀여워요. 저도 콘서트 얼른 했으면 좋겠네요. 우와 하늘 예쁘죠?
도망간대요. 그립톡. 그립톡 저 사고 싶어요. 저쪽 노을이 더 이쁜데, 저쪽에, 그, 이거 햇빛 차단하는 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안전벨트를 풀고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아쉽네요. 여러분, 저 전기 자전거 사려고. 집이 다 좋은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전거 못 타는데 타보려고요. 그리고 저 제가 이래보여도 사실 운전면허가 있거든요. 근데 언제쯤 저는 면허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20살 때 땄는데 넌 언제쯤 운전을 해볼까? 안전할 것 같기도 하고. 완전 최우선이죠. 맞아요. 건강, 안전, 행복. 건안행 하면 건강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건안행. 여러분들 말 좀 해주세요. 저 혼자 말 잘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 저녁 사실 친구들 오기로 해가지고 집들이 오기로 해서 뭐 먹을진 모르겠는데 지금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는 너무 많아요. 다 먹고 싶어요. 저는 부먹인데요. 전 부먹이에요. 아니 근데 모든 거를 다 부먹하진 않고. 왜 이렇게 어두워졌냐. 짜잔. 모든 걸 다 부먹하진 않고 탕수육은 부먹입니다. 왜냐면 탕수육은 찍어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다야 너무 좋아서 알바하는데 틀어놓고 홍보하고 다니신다고요? 너무 감동받았어. 너무 감사해요. 탕수육 부먹이고 민초 안 좋아해요. 민초 안 좋아하고 그리고 파인애플 피자 No. 과일은 익혀 먹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약간 토마토까지는 괜찮아요. 왜냐면 토마토는 과일이 아니거든요. 토마토는 채소예요. 채소 익혀 먹는 건 괜찮은데, 과일을 귤을 구워 먹는다던가. 저는 정말. 아, 육회 좋아합니다.
베라 최애 맛 레인보우 샤베트. 로아야, 이모가 곧 갈게. 탕수육도 먹고 로아도 걸어. 서진 언니도 뵈러 갈게요. 저는 물복이요. 민초 누가 사줘도 안 먹어요. 3번. 근데 약간 레인보우 샤베트도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메뉴잖아요. 3번. 친구들이랑 베스킨라빈스 가가지고 파인트를 시켜먹는데 이렇게 하나씩 고르기로 했어요. 3명이서 갔거든요. 근데 한 명이 민초 고르고 한 명이 레인보우 샤베트 고르고 한 명이 뭐 골라? 아몬드 봉봉 골랐나? 그랬어. 저 그린티도 잘 못 먹어. 저 그린티도 잘 못 먹고 말차도 잘 못 먹고 그 녹차 맛 머시기 뭐 이런 거 말차 맛 머시기 못 먹어. 그거는 저거 뭐야 차만 먹어요. 차 맛 말차 녹차 이런 것만 먹어. 뒤에 여성분이 누구요? 뒤에 여성분 있어요? 레인보우 샤베트도 좋아하고 약간 저는 새콤한 아이스크림 좋아해서 뭐 요거트도 좋아하고. 맞아요. 붓기 빼는데 그린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활발한 시간대요. 제일 활발한 시간대. 나 언제 활발하지? 안 활발한 것 같아. 요 시간대 제일 활발한. 아, 술 먹을 때 활발하다. 술 마실 때 활발하다. 주스 잘 안 마시는데 주스 마시면은 저는 약간 설탕 안 들어간 거 좋아해요. 설탕 안 들어간 본연의 과일 맛. 살이 뮤비 찍을 때 빡세게 뺐다가 요새 좀 운동 안 하고 있어가지고. 다시 해야죠. 운동 다시 해야 되고. 아, 오늘 공연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이었어요. 위로가 필요해요, 저 지금. 규현님 술방 나오셨을 때는 재밌었어요. 아, 그 스트리트 파이터 할 때. 그때 저도 재밌었어요. 너무 웃겼어요. 운동해야 되는데. 저랑 술 마시면 재미없을걸요? 저 술자리여서 재밌는 편이 아니라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주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나중에 소울메이트랑 아쿠아리움에서 술 데이트 너무 행복하겠다. 아쿠아리움 빌려갖고 다 한 손에 이렇게 칵테일 대고 이렇게 너무 재밌겠다. 운동 저는 요가를 좀 했었었는데 요가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가 다시 다니려고 집 주변에 좀 알아보긴 하는데, 사실 집 주변에 뭐가 있어야 가기가 편하잖아요. 좀 멀면 귀찮아서 안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집 주변에 좀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았어요. 기태오빠랑 듀엣을 했거든요. 이문세 선배님이 휘파람을 듀엣을 했는데, 근데 그 무대 끝나고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기태오빠가 저한테도 90도로 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당황했잖아요. 저희 그 정도로 안 친하진 않아요. 정말 컨셉이에요. 컨셉. 듀엣 너무 좋았죠. 저도 부르면서 너무 좋았어요. 기태 오빠랑 듀엣 처음 해보는데 너무너무 좋았네요. 아 그리고 스탠딩에 저희 팬분들께서 머리띠를 하고 초록색깔 머리띠를 하고 오셨는데 너무너무 귀여웠잖아요. 그거밖에 안 보였어요. 정말 다음에 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림이 예뻤어요. 버스킹 계획은 항상 있습니다. 너무 하고 싶고 추워지기 전에 하고 싶고 그래요. 첫 페스티벌 소감은요,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고, 그리고 항상 뭐랄까 너무 항상 그런 큰 무대를 설 때마다 저는 저의 한계를 보는, 저 스스로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좋았어요. 저의 한계를 볼 수 있어서. 그래서 다음에 더 잘하겠죠. 첫 페스티벌 너무 설렜고, 너무 긴장됐고, 너무 어려웠어요. 중3 학생인데 지금부터 음악을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네. 고3 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20살, 20대, 30대, 40대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용기를 가지고 하고 싶은 걸 해보세요. 네. 가보고 싶은 페스티벌 불러주면 감사히 가야죠. 근데 분위기가 되게 뭐랄까 다들 다 즐기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분위기는 되게 좋았어요. 되게 약간 들떠 있다고 해야 되나? 되게 좋았어요. 그러게요. 창밖에 해가 졌네요. 금방 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했어요. 여러분 이제 슬슬 꺼야 될 것 같아요. 계속 터널이어갖고 즐거웠어요. 오늘 페스티벌 와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너무너무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